네, 안녕하세요. 에고 작가 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38번째 시간입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여기저기서입니다. 여기저기서 고층 빌딩들이 자라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고층 아파트들이 자라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금싸라기 땅들이 자라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고 있었다. 입니다. 그림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빈부격차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컬러풀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아프는 일이지만요. 그래서 에고가 이렇게 위에서 뛰어놀고 있고, 이렇게 빌딩들이 너무 높고 너무 낮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죠. 에고가 뛰어놀기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고가 어떤 쪽지를 가져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쪽지에 평등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약간 에고가 건물들이 뛰어놀면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낮은 건물도 있고 높은 건물도 있고 하니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뭐 내려오기도 힘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느꼈는지 약간 이게 평등하면 완만하게 에고가 놀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평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이지만요.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가위랑요, 유성매직 녹색이랑요, 노란색 매직이랑요, 도화지 있고요, 스티커 색종이 있습니다. 스티커 색종이를 뜯어보고요. 자, 무슨 색깔이 있을지, 색깔이 몇개 있을지 봅시다. 5개 정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매직도 있고 하니까 평등을 표현하려면 이제 약간 똑같은 위치에 쫙 진열을 해놔야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창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르고 해서 일단 빌딩 하나를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뭐, 창문 여기 이렇게 붙여야겠죠? 이렇게 붙이고, 예, 사실상, 평등이라는 건 굉장히, 계속 노력을 해도 이게 어렵죠, 사실상. 하지만 이렇게 건물이 됐는데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 또 여기 옆에 건물을 약간 작게 그릴 건데요. 아, 작게 자를 건데요. 일단 여기 옆에다가 작은 건물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건물이 작은데요. 저는 평정을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작은 걸 들어 올렸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해서 약간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지붕을 한번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얹어 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제가 색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건 약간 태극기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옆에다가도 붙이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이게 떠 있는 게 우리 에고가 들어 올리겠습니다. 에고의 노력으로. 미안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들어올리게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서 옷을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칠해보고 사실상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이렇게 방안을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려운데, 우리 에고는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때요? 보기 좋나요? 힘들어 보이죠? 이게 정말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선물을 해줄 수가 없네요. 에고가 너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점점 아예 완벽하게 이렇게 평등해지긴 어렵지만요. 그래도 이런 노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애구작가 정다혜였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